배떡 두찜하면 생각나는 거 로제잖아요. 이번에 엽기 떡볶이에서도 로제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지금까지 엽떡에서 이것저것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엽기 떡볶이보다 맛있었던 게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또 기대도 되긴 합니다. 왜냐면 떡볶이에 뭔가를 하는 거라서. 엽떡 로제는 착한 맛, 오리지널 맛 이렇게 해서 맵기가 두 단계로 밖에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맛에 베이컨을 추가했습니다. 왠지 로제니까 왠지 어울릴 것 같아서. 그리고 중국 당면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넣어 먹을 거고요. 주먹밥도 준비를 했어요.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죠. 엽기 로제 먹을까? 베이컨과 중국 당면을 넣어서 비비는 소리만 들어도 내 침샘이 멈추질 않네. 인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아, 베이컨 비주얼이 장난 아니다. 맛있다. 맛있다. 저는 합격입니다. 괜찮은데? 아니 이게 크림이랑 밸런스를 좀 잘 맞춘 것 같은데요? 아, 중국 당면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근데 베이컨 꼭 넣으세요. 야, 베이컨 진짜 잘 어울려요. 환상이다. 아예 엽떡 로제가 다른 로제 떡볶이들과 좀 다른 점이라면 그 약간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건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운데 그 크림 자체의 고소한 맛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. 그래서 다른 로제 떡볶이들에 비해서 훨씬 덜 느끼해요. 그래서 아 나는 진짜 크리미한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난 또 너무 느끼한 크림 로제는 좀 별로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확실히 로제의 김은 별로 안 어울려요. 그냥 맨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일로와 중국당면. 오세요. 어디 가세요? 자, 이쪽이에요. 일반 오리지널에 비하면 훨씬 덜 매운 것 같아요. 진짜 약간 덜 매운 맛보다 좀 덜 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.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엽떡이에요, 진짜. 로제처럼 생긴 엽떡인데,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엄청 따갑거든요. 계속 이렇게 휴지로 닦았더니.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오리지널보다 훨씬 덜 맵다. 덜 매운 맛인가? 그거 드시는 분들은 로제 오리지널 시키셔도 충분히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야? 어디야? 뭐 꺼진 거야? 그렇구나. 아무튼 저는 잘 먹었습니다. 이게 되게 엽떡스러운데 살짝 크림을 섞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들보다는 훨씬 묽은 느낌이거든요. 맛도 그래요. 근데 엽떡이 베이스라서 맛있게 느껴지는 맛이다. 아마 요거 만드신 분이 연령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느끼해서 못 먹겠어 해서 크림 이 정도만 넣어 이렇게 해서 개발을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왜 자꾸 왔다가리 갔다리 하지? 끄라고? 알았어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